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신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에서 보내주신 약한 25년 된 일본 잔노메사의 제품이에요. 잔노메사의 제품인데 슈퍼 372라고 불렸던 디럭스 슈퍼 372라고 이렇게 불렸던 기계인데, 이게 몸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는 참 좋은 기계인데, 사용자분이 부주의로 기계 전체가 고장났어요. 제가 뭐이 수리하는 과정이 많이 걸렸던 기계인데요. 노르발 압력, 이분께서 이렇게 증상이라고 보내주는데 안 보내주셔도 돼요. 노르발 압력 스위치 미작동, 이제 노르발이 올라내리질 않고, 요 압력 스위치, 힘을 가하는 거죠, 노르발에. 압력 스위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고, 셀렉터 다이얼 기어, 그러니까 요거를 셀렉터 다이얼 기어라고 하셨는데, 크랭크 로드 유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요 부분 크랭크 로드 유닛이 미작동돼서, 그 다음에 후진 기능 미작동, 이건 당연히 안 되죠. 밸런스 위어 유닛이라는 부분까지 모두 통틀어서 작동이 되지 않았고, 이 버튼, 다이얼 버튼들이 물론 움직이지 않았고, 기계를 세웠을 때 안정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렇죠? 요게 텐션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어요. 기계 수리를 좀 부탁하신다고. 요거는 이제 재봉틀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느꼈는데, 요즘 기계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국내에 판매되는 기계들이 뭐 거의 지금 한국산 제품이 없으니까 100% 다 해외산 수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도면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해외에서 다들 들어온 기계들이고, 일본 이런 분야는 이런 설계 도면을 살펴보지 않으면 잘못 뜯으면 조립도 못하는 단계가 들어서고 이럽니다. 저도 항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해외 제품들이 뭐 지금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기계 손못 댑니다. 잘못하면 뜯어놨다 더 크게 고장내요. 요 기계는 이제 요걸 반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계 작동할 때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복집 청소를 했는데도, 요 가마 청소를 했는데도 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요 반달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달이 이렇게 해야 잘 보이나? 여기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주 부드러운 사포로 이 부분을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흠집을 조금 없애 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회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싹싹 쇠를 갉아먹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건 왜 스크래치가 나냐면, 옷감을 이렇게 과하게 밀어서 박음질을 하다 보면 바늘이 휘어서 부러지면서 이 반달에 손상을 입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버빙 케이스라고 그러죠. 버빙 케이스 흠집을 제거해 주시고, 나지 않았던 소리가 많이 난다 하면 이 부분에서 나는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한 3시간에 걸쳐서 전체 분해를 해서 거의 수리를 마친 상태인데, 재봉틀 수리가 잘 되었나 이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또 미스가 나게 되면 다시 뜯어서 재조립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버빙이라 그러죠? 버빙, 북집 이렇게. 그리고 재봉틀, 해외 재봉틀을 구입하신 분들도 해외 사이트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 버빈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얘기할 때 요거 북집을 버빈 케이스라고 합니다. 해외 사이트를 자주 보시면서 자기가 구입한 미싱이 이상이 생길 때는 배우셔야만 됩니다. 이 재봉틀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수리가 불가능한 기계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쇳덩어리라 되는 단순한 기계들이 아니죠, 지금. 다들 전자식이라든가
디지털식이라든가 컴퓨터 내장되어 있는 기계들, 이런 기계들이 막 물밀듯이 수입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봉틀 업계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북집에 북토리를 넣은 모양입니다. 요 기둥 보이시죠?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실컷 하는 칼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포장할 때 뒷부분에 기둥을 빼라 그러는데, 빼고 포장하시라 그러는데, 요, 그 기둥이 부딪혀서 오다가 파손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책이죠. 1분 잔업의 거는 안에서 밖으로, 뭐 기계마다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실을 바늘에 끼워야 되죠. 예, 앞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때 여기 어디 한번 이렇게 감긴다든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빼냈어요. 예, 빼내지 않고 바로 박음질을 하셔도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 또 기계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건 규칙대로 해야 돼요. 정석으로 바늘을 꼭꼭 페달을 밟고. 아우, 소리 좋습니다. 굉장하게 나가네요. 네, 전체 다이얼이 움직이지도 않았던 작동되지 않았던 기계. 네, A, B, C, D, E, F, G. 네, 각종 기능들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2, 3, 4의 특수 바느질까지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수리가 잘 돼서,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회중로로 보내지는 약 한 25년 된 일본 잔업회사의 제품 나이온 미싱에서 수입해왔던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리를, 전체 수리를 마치시고, 오늘 CJ 대한통운 택배로 발송되겠습니다. 이 기계를 저희가 택배 회사에 예약을 해드리므로 손님들은 포장만 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받아서 수리해서 또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님하고 약속대로 수리 비용이 약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약속해 드린 대로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예, 38,000원에 약속했으므로, 예, 38,000원에 수리를 마쳤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더 새로운, 더 좋은 영상으로, 예,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